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10월 30일에 10월의 마지막 날 순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톱 기사, 이데일리 신문 톱 기사는 남매 회장 시대 개막을 했다. 신세계 이마트 분리 선언했다는 얘기입니다. 왼쪽이 이제 정용진 이마트 이제 회장, 이미 회장 승진을 했죠, 작년에. 오른쪽이 이제 정용진 회장보다는 언론 노출이 좀 상대적으로 훨씬 적기 때문에 아마 이제 좀 낯선 모습일 수도 있는데 이 정유경 회장 이번에 이제 어제 회장 승진을 했습니다. 이제 이명희 총괄 회장의 둘째죠, 딸이고.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신세계 그룹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대표적인 국내 유통 그룹인데 정용진 회장의 이마트와 정유경 이제 회장의 신세계 백화점 부문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눠서 이제 앞으로 간다. 각자 도생이라는 얘기도 충분히 좀 해볼 법합니다. 왜냐하면 두 남매의 이 사업 커버리지가 이 분야가 결국 다 유통 쪽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은 뭐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쪽 하고 이제 백화점 쪽, 그러니까 약간 좀 하이엔드 쪽이라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유통가라는 게 뭐 알 수 없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커머스 시장이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시장을 이제 넘어서서 이미 절반 이상 추월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커머스 시장이 더욱더 우위에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고요. 그런 덕으로 봤을 때는 결국 이제 오프라인 중심의 이 두 유통 분야도 결국 이제 나중에는 지금이야 이제 약간 분리되어 있지만 나중에는 또 이 남매 간의 같은 시장에서 경쟁을 할 수 그런 때도 올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신세계 그룹의 계열 분리는 사실은 뭐 이미 충분히 예고가 돼 있던 바고요. 이미 차근차근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정용진 회장이 좀 뭐 오빠이면서 나이가 좀 더 있기 때문에 좀 더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둘이 이제 같은 선상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남매 간에 이미 주식 교환도 했고 이명희 총괄회장의 지분 증여 등을 통해서 현재 이마트 지분은 정용진의 18.56%, 그다음에 신세계 지분은 정용진 회장이 18.5%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남은 지분이 10% 정도인데 이명희 총괄회장이 이 지분도 결국은 두 남매에게 이제 균등하게 분할할 가능성이 높다. 시장에서 좀 예상대로 좀 신세계 그룹의 분할은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누가 이제 좀 더 좋은 성적을 낼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두 남매 간에 뭐 경쟁을 하고 싶지 않아도 시장에서는 경쟁 구도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까지 성적은 이마트 쪽이 지난해 적자를 내는 등 좀 부진하다고 봐야 되겠고 백화점 쪽은 작년까지 그다음에 좋습니다. 근데 백화점 같은 경우도 이제 면세점 부분이 부진하다는 그런 과제가 좀 있는 상황이고요. 이마트나 이 신세계 이 두, 이 백화점 이쪽 두 이제 부분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남매 간의 선의의 경쟁을 벌치면서 성장을 계속해 나갈지 지금 이커머스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프라인 시장에 이런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이런 입지를 어떻게 확장해 나갈지 그러니까 이때면 이제 이명희 총괄회장이 만들어 놓은 이 시장에서 앞으로 이제 어머니를 넘어서는 이런 모습을 어떻게 두 남매 중에 누가 더 먼저 보여줄지 기대와 우려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외국계 헤지펀드 거버넌스 포럼 줄가의 밸류 목소리 커진다. 거버넌스 포럼이라는 거는 이제 학계 그다음에 전현직 자본시장의 관계자들이 모여서 만든 비영리 기관인데요.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그다음에 이 상장사들의 밸류업을 계획들을 평가하는 어떤 그런 작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데일리에서도 계속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마켓나우 2부에서 밸류업 관계자분들이 출연을 해서 밸류업 관련된 다양한 어떤 비전들을, 그다음에 해야 될 개선점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거버넌스 포럼에 계속해서 가입을 하고 있는 사례, 이 제목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최근에 가입한 데들을 보면 미국계 테톤 캐피탈, 그다음에 영국계 펠리서 캐피탈 이 곳들이 최근에 좀 가입을 했고 올 4월에 홍콩계 헤지펀드인 오아시스가 외국계 사모펀드로서는 처음으로 이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에 가입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중요한 거는 이들이 가입한 이유가 되겠죠. 두 가지로 해석이 좀 됩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국내에서 시작이 된 밸류 프로그램에 외국계 사모펀드들의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결국 이들이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겠죠.
이를테면 좀 과도한 어떤 그런 뭐 주주 환원 정책 또는 과도한 어떤 그런 주주 제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우리 기업들을 압박하는 소위 말하는 행동주의 펀드 같은 그런 역할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좀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일본의 밸류 프로그램이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로 얘기가 나오는 게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들의 어떤 그런 주주 제한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런 데들이 이런 외국계 헤지 펀드들이 들어와서 상업 펀드들이 들어와서 계속해서 일본 기업들의 주주 환원 정책을 적절히 펼칠 것을 요구를 했고 너네 기업 지배 구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개선하라는 요구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일본 정부와 금융 당국의 어떤 밸류 프로그램과 좀 맞물리면서 기업들이 뭐 자이든 타이든 어쨌든 주주 환원 정책을 더 높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업 지배구조 관련된 미흡한 부분들을 개선하는 이런 작업들이 걸치면서 지금 일본 증시가 이 밸류 프로그램이 상당히 안착을 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외국계 상업 헤지 이런 외국계 헤지 펀드들 상업 펀드들이 거버넌스 포럼에 이제 들어오고 또 국내 밸류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일본과 같은 소위 말하는 이제 매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우리나라 기업들의 밸류업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있는 겁니다. 아직은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외국계 상업펀드 또 국내 행동주의 펀드들의 이 주주 제한이라든가 이런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죠. 뭐 일본처럼 자의반 타의반에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계속 버틸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결국은 시장의 대세,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지 않는 기업들은 이 주가 측면에서도 그렇고 회사의 성장성 측면에도 그렇고 회사에 대한 시장의 신뢰 측면에서도 그렇고 모든 점에서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때문에 기업들의 전반적인 어떤 움직임이 밸류업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사례처럼 이렇게 좀 기대감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얘기는 이제 고려한 얘기를 해야 되죠. 어제 긴급이사회를 열었고요. 원래는 뭐 이를테면 그 우리 사주 1.4%의 그 이 자사주 이 부분을 이제 우리 사주 조합에 넘기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MBK 연합 측에서 제안한 임시 주총 요청을 이제 받아들일 거냐, 뭐 거부할 거냐 이런 부분들의 얘기가 논의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긴급 이사회 결과가 어제 오전에 한 11시쯤인가요? 그때쯤 나왔는데 내용은 2.5조, 2조 5천억 원의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고려한 주가 하한가까지 추락을 했고 그 전날 150만 원을 찍었기 때문에 불과 하루 만에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42만 원이나 이제 추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났죠.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 또 많은 직접 고려한의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도 깜짝 놀라셨을 거고요. 어제 이 고려한의 유상증자 소식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 그때까지만 해도 좀 뭐 크지는 않습니다만 플러스권에 있던 코스피가 마이너스로 하락을 하는 그래서 결국 1% 가까이 하락세로 마감이 되는 그런 어떤 시장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쇼크로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시장의 평가는 하한가를 어제 찍었던 거에서 볼 수 있듯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잠시 후 이제 모닝체크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결국은 이 2조 5천억 원의 유상증자를 해서 대부분 90% 이상을 채무상환용으로 쓸 계획이거든요. 이게 결국은 이제 어떤 얘기냐면 이번에 고려화엔 측이 채무상 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2조 한 6천억 정도의 자금을 좀 땡겼는데 이 부분을 갚는 데 쪽 이 유상증자의 대부분을 쓰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주주들한테 손을 벌려서 빚을 갚겠다. 그래서라도 경영권을 방어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걸 좀 시장에서 좋게 볼 수가 있겠느냐. 앞서 잠깐 밸류업 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가뜩이나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된다. 펼치고 뭐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과연 적절한 것이냐. 논란도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금감원에서도 이 고려화연의 유상증자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 제동을 걸 여지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어제 좀 나왔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얘기는 뷰티주, 화장품주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주들 별로 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실리콘2 같은 경우도 좀 3만 원대 후반까지는 떨어졌죠. 최근에 한 11% 떨어졌고요. 토니모리가는 25%,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무려 30%나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굉장히 잘 나갔는데 하반기 들어서 주춤하고 있다가 그게 다시 반등을 하는 게 아니라 더 내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표 하나 잠깐 보시면
화장품을 테마로 한 ETF 상품들의 최근 한 달 수익률을 보면은요. 둘 다 좋지 않습니다. 하나로 K뷰티 마이너스 8.4%, 타이거 화장품 마이너스 8.3% 이렇게 8%가 훨씬 넘게 이렇게 크게 좀 하락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도 뭐 사실은 플러스권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에 비하면 훨씬 더 하락폭이 좀 큰 그런 모습이죠. 결국 이제 화장품주에 대한 시장의 어떤 분위기는 썩 그렇게 좋지 않다, 냉랭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화장품만이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상반기에 굉장히 강했던 섹터들을 보면 일단 HBM 있었고 화장품도 있었고 음식료도 있었고 방산도 있었고 그다음에 전선, 그다음에 전력 설비 이런 섹터들이 상반기에 굉장히 강했죠. 근데 지금 하반기 들어서 보면 이들 중에서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 여전히 잘 나가고 있는 섹터는 방산 섹터 정도 하나 말고는 나머지는 사실은 대부분 다 화장품주랑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화장품보다 조금 나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다 부진한 상황이거든요. 결국 시장의 유동성이 좀 말라가면서 어느 한쪽이 뜨면 대부분의 다른 섹터들은 같이 좀 좋지 않은 부진한 이런 상황들이 우리 시장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하반기 들어서 바이오 정도 그나마 좀 꾸준히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다른 섹터들이 굿뉴스가 나와도 별로 시장에서는 굿이 아니라 배드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반응이 별로 없는 이런 무미건조한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그게 이제 오늘 이데일리 기사에서 나온 이 화장품주들, 뷰티주들이 주름졌다라는 이 내용의 의미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